네, 이순영의 파워 블록체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블록체인 비즈니스 시에 알아야 될 법률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 자, 오늘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은 네. 최근에 블록체인 기반의 네. 플랫폼 암호화폐들이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금과 블록체인을 접목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금과 블록체인을 접목시켰다. 네. 뭐 굉장히 솔깃해지는 또 이슈가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죠. 네, 우선 금과 네. 블록체인을 접목한 암호화폐로 디직스다오 코인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플랫폼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서 금을 토큰 형태로 만들어서 금거래를 원하는 분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일종의 디지털 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직스다오를 통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든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금거래를 할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죠. 금 실물은 싱가포르에 보관이 돼 있고요. 실물 1g과 동일한 디지털 금 토큰인데 언제든지 실물 금으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네. 이 디직스다오는 현재 2014년에 이 재단이 설립이 됐었고요. 발행량은 200만 개 정도입니다. 85%는 ICO로 배포가 됐고, 15%는 현재 개발팀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48위에 위치해 있고요. 우리 돈으로 약 5,8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디직스다오는 지난 2016년 4월에 그 ICO를 진행할 때 네. 모집 금액을 60억 달러 이상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밝히면서 상당히 그 업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것이 과연 모아질 것이냐 업계에서 상당히 기대를 갖고 봤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완판이 되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거래소를 통해서도 상장이 됐었지만 코인의 성격이 증권형으로 분류가 되면서 거래가 불가능해서 국내에서는 일단 상장 폐지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물론 현재 해외 거래소, 일부 거래소에서는 현재 거래가 가능합니다. 네,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디직스 다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국내에서도 좀 비슷한 금본위 암호화폐가 발행이 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스누코인이라는 네. 건데요. 스누코인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주최한 핀테크 아이디어 사업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코인으로 한 개가 금 1g과 동일한 가치를 가지는 금본위 암호화폐인 셈인데 개발자 윤두성 씨의 얘기 들어보시죠. 독이 이제 도박으로 인해서 블록체인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서 이제 투기가 불가능한 실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하다가 가장 원초적인 화폐인 금을 떠올려서 한번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현재 개발 상태는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 위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DApp이라는 형태로 구현을 했고요.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유명한 코인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제 채굴이 필요한 이제 블록체인 옆에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이제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고속도로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에 이제 금의 수익권을 올려서 이제 가장 큰 거래하는 특징은 개념이고요. 네,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코인의 가치가 국제 금시세와 연동하기 때문에 채굴이 필요가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성이 낮아서 투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디직스다오와 좀 비슷한 점이 있기도 하지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디직스다오 같은 경우에는 민간 영리기업에서 운영하는 창고에 금을 보관하는 데 반해서 네. 스누코인은 한국의 KRX 금시장을 활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창고에 금을 보관하는 것보다 국가 네. 기관에서 보증을 해준다면 신뢰감이 더 높겠죠. 네. 스누코인은 그러면 언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는 기획 단계에 네.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핀테크 자문단으로부터 법률 규제에 관한 자문을 받아서 기술 검증은 이미 마쳤지만 상용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금과 코인의 교환을 보증해 줄 어떤 주체가 필요하고 또 유관기관 협의도 거쳐야 되고 또 네. 코인을 실물 금과 교환해 줄 프로세스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조금 남아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순영의 파워 블록체인 시간이었습니다.